왕주 유튜브. 나는 정말 진짜 학창 시절에 성교육을 진짜 되게 집중해서 잘 봤어. 학교에서 막 그런 거 있잖아. 성교육 시간이 교실에서 모니터를 향해서 보는 게 있고, 그 모니터 말고 직접 강당에서 하는데 그거를 이제 방송으로 내보내주잖아. 교실로. 교실로 이렇게 딱 내보내주잖아. 성교육 하는 장면을 이제 강당에서 하는데 그거를 교실에 이렇게 딱 내보내주잖아. 그럼 난 그 강당에 가서 봤어. 진짜로 진지하게 성교육 강사가 되는 건 어떨까 생각도 했던 적도 있었어. 정말 그거는 진짜 나쁘지 않은 거야. 정말 성은 아름다운 거야. 제일 인상적이었던 거, 성교육 선생님이 예전에 그 업소에서 일을 했던 사람이었던 거야. 얼굴이 진짜 이쁜 성교육 선생님이었어. 근데 그 여자가 딱 나와가지고 막 성교육을 막 하는데 자기 이야기를 해주겠대. 자기 이야기를 해주겠다면서 자기가 고등학교 때 너무 뭐 집은 막 어떻고 막 이래가지고 업소에서 일을 한 얘기를 해주는 거야. 그래가지고 어떤 할아버지랑 했던 첫 경험 이야기를 해줬거든. 그걸 얘기를 하면서 막 눈물을 흘려. 그 얘기를 들으면서 진짜 전부 다 초집중. 전부 다 초집중. 다 이러고. 다 듣고 막. 옆에서 막 어떡해 막 이러고. 내가 막 이렇게 막 그런 데서 막 일을 하다가 이제 2차를 어떻게 나가게 된 거야. 2차를 나갔는데 너무 무서웠대. 자기는 한 적도 없고 한 번도 한 적도 없고. 그래가지고 그 업소 그 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 나 못하겠다고, 정말로 못하겠다고 막 이랬나봐. 그랬더니 그냥 하라고 막 그런 거지. 그래서 걔가 생각해낸 게 생리 중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. 자, 저기 저 지금 생리예요 이러고서 하기 싫어가지고 생리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지. 그랬더니 그 높은 사람이 자기한테 그러더래. 그러면 솜 같은 거를 안에다 넣어가지고 관계가 끝나고 그걸 빼라고 그랬대.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. 그래서 뭐 어떻게 하다가 어쩔 수 없이 백발의 할아버지랑 첫 경험을 이러면서 막 눈물을 흘렸어. 그 장면이 너무 난 좀 아직도 기억이 남아. 그런 일을 겪고 나서 자기가 아 안 되겠다 해서 이제 딱 그 일을 치우고 이제 딱 그만두고 그때부터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하는 이런 불쌍한 학생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그때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했대. 그래가지고 성교육 교사가 됐다고 하더라고. 그래서 막 눈물 흘리면서 그런 얘기 하다가 이제 딱 그 얘기 다 끝나고 나니까 되게 막, 아 어떤 학교 가니까 그래도 나 되게 이쁘다고 해주는데 여러분 저 안 이뻐요? 막 이래. 그때서 애들이 이뻐요 막 이러는데 진짜 이뻤어. 여자가 얼굴은 진짜 이쁘게 생겼어. 되게 젊은 여자였거든. 솔직히 진짜 그렇게 많은 남들 진짜 그 성교육이라는 거를 한두 명이 보는 것도 아니고 정말 몇백 명 몇천 명이 다 같이 보는 건데 그 몇천 명 앞에서 자기의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게 진짜 부끄러울 수도 있는 거거든. 진짜 쉽지 않은 일인데 자기가 그걸로 인해서 성교육 교사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자기의 그 과거를 이야기를 해준다는 게 나는 좀 되게 진짜 너무 되게 멋있다고 생각했어. 아 진짜 어쨌든 그래서 나는 좀 학창시절에 성교육을 진짜 집중해서 잘 들었거든. 정말 좋아했어. 그래서 아 나도 성교육 교사가 될까? 막 이 꿈까지 이렇게 좀 가졌었어. 그래서 좀 되게 잘 알아.